오늘 마트에 와서 과연 어떤 제품의 설 선물을 살지 3년차 이제 헌세댁 하나분의 선택을 시켜봐주세요. 네, 양아 어른들한테 이제 선물을 할 때는 같은 액수의 그런 선물을 똑같이 공평하게 드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설 선물을 고를 때는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거 어떻게 먹는 거야? 나 진짜 궁금해서. 이런 거 어떻게 먹는 거야? 씹어서. 먹는 거지? 씹어서. 아 진짜 궁금해. 몰라서 그래. 장난치지 마. 씹어서 먹는 거 아니야? 씹어서 먹는 거라고? 삶아 먹는 건가? 우려서 먹는 거지. 명절에 술은 좀 그렇지 않나? 그치? 아닌가? 참. 솔송주 다섯째 나오려고 근데 해물 먹게. 네. 근데 위에 거랑 무슨 차이야? 친구한테 생활용품이나 좀 사다 드릴까? 생활용품 굳이 샴푸나 뭐 이런 건 집에 있으면 계속 쓰니까. 용인이 이쁘다. 그니까. 그리고 이거 어때? 괜찮은데? 그지? 응. 오드리 헵번 적혀 있는데? 뭐라고 적혀? You have to hand 오드리 헵번의 그런 명언. 자세한 설명은 생략. 헵번 헤어 바디 에디션. 첫 번째 선물 캡. 네, 이제 3년차 헌댁 하나보노의 설 선물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마트에서 구입해온 오드리 헵번 에디션이죠. 짜라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오드리 헵번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핑크핑크한 케이스라서 좀 러블리한 느낌이 있네요. 올리브 앤 그린티 클렌징 바, 캐라시스 러블리앤 로맨틱 퍼퓸 샴푸, 엘레강스 퍼퓸 샴푸. 샴푸는 총 두 종. 오, 요게 옐로우 플라워 퍼퓸 바디워시, 퍼플 플라워 퍼퓸 바디워시입니다. 린스가 없네요. 린스 없고 샴푸랑 바디워시랑 클렌징 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지난번 추석 때 제가 직접 선물 받은 거예요. 그때도 캐라시스 이 오드리 헵번 이 에디션으로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거 되게 예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에디션은 민트가 아니라 핑크입니다. 핑크 예쁘장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샴푸랑 바디워시랑 비누까지. 그래서 그냥 흔한 생활용품 받는 거보다는 좀 더 정성 들인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얘는 삼촌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란, 하나 더 있지요. 이거는 또 명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명화. 얘는 쿠팡에서 구입을 할 수 있었는데 쿠팡이 또 배송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좀 미리미리 구매를 하면은 배송도 빨리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완전 구성 혜자스럽죠? 이거 좀 혜자스러워요. 이게 또 그림이 모네랑 폴시냐크 인상주의 화가들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명화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좀 특별한 그런 느낌. 네, 2080 치약 클렌징 바, 캐라시스 샴푸, 샤워메이트 바디워시, 그리고 린스. 아까 그 오드리 헵번보다 린스랑 치약이 더 들어가 있는 구성이죠. 요거는 진짜 생활용품 선물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만 그래요, 여러분? 약간 이런 생활용품 같은 거는 명절 선물로 받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제가 굳이 돈 주고 산 경우보다 항상 뭔가 집에 있었던 느낌이에요. 더 이렇게 예쁜 패키지로 선물을 받으면은 더 기억에 잘 남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부모님 선물로 산 녹용입니다. 녹용. 저도 녹용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매번 너무 홍삼만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좀 색다르게 녹용을 준비를 해봤는데 녹용, 인삼 추출액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또 마트 갔더니 원 플러스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선물하기 괜찮을 것 같아서 요거 두 개를 사서 각 부모님들한테 보내겠습니다. 사실 요번 설에는 네,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여행을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선물을 신경 써가지고 다채롭게 준비를 해본 그런 게 있죠. 촬영에 비춰지지 않는 방은 이렇게 너저분하다는 거? 이거 보이시나요? 오늘은 일단 미팅이 있어서 빨리 머리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일단 결혼을 해서 좋은 점 그런 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동생들이 결혼해서 뭐가 좋으냐 물어보는데 가장 좋은 거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안정감이. 뭔가 예전에는
연애는 항상 끝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지겹더라고요. 또 새로운 사람 알아가고 막 이러는 게 되게 귀찮고 그랬는데, 데이트를 해도 연애할 때는 집에 갈 때 헤어지잖아요. 근데 연애, 결혼은 헤어짐이 없습니다. 같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또 좋아하는 사람하고 헤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저도 결혼하기 전보다 결혼하고 나서 더 일이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든든한 나의 편이 생긴 그런 느낌? 남편도 되게 회사에서 결혼을 하고 안정적이 되었고, 두 번째 장점은 저는 되게 스스로 뭔가 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거든요. 남한테 무슨 얘기 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성격이.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하고 같이 사니까 맨날 이제 엄마 아빠의 간섭을 받잖아요. 그게 되게 저한테 스트레스였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내 집이 생기고 내 공간을 내가 꾸미고 내가 뭘 하든 간섭을 받지 않으니까 오히려 부모님하고도 더 사이가 좋아진? 그리고 세 번째는 돈이 빨리 모입니다.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차 마시고 해도 거의 막 10만원씩 깨지는데, 결혼을 하니까 돈이 더 빨리 모였다. 그리고 뭔가 연애할 때 그런 설렘하고 좀 달라요. 누굴 만나가지고 막 설레고 막 두근거리고 이런 감정은 없지만, 이 사람이랑 같이 나의 역사를 써가는 느낌? 이 사람이랑 투룸짜리에서 돈 모아가지고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간 그런 역사, 뭐 내 집 마련한 역사, 그런 것들이 어디 가서 돈 주고 살 수는 없는 그런 경험이잖아요. 설레는 사랑하고는 좀 다르지만 우리만의 그런 역사를 쌓아가는 느낌, 그러면서 더 단단해지고 동맹 같은 느낌이 생깁니다. 대망의 단점, 단점이라 하면, 네, 아까 말했듯이 안 헤어진다고 했죠. 네, 싸워도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싸워서 얼굴을 보기 싫지만 계속 봐야 돼. 짜증나. 한 대 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솔직히. 싸워서 잠깐 안 봐야 되는데 같은 집안에 같이 또 잘 때 얼마나 짜증나요. 솔직히 자다가 이제 다리 같은 거 닿으면 발로 찬 적도 있고 있어요. 솔직히 그런 적 있어요. 어깨로 막 이렇게 친다던가 잠버릇인 척 하면서. 이제 헤어지자는 말 먹히지 않아. 연애 때는 내가 뭐 나한테 뭐 잘못하면은 헤어지자는 말 할까봐 미안하단 말 되게 말 잘하고 전전긍긍했는데, 이제 약간 좀 자기 여자 됐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는 막 그런 헤어지자는 말이 잘 먹히지 않습니다. 남편을 각성시키려면 좀 큰 게 필요해. 이제 짐 싸서 말없이 해외로 나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닌 이상 이제 더 이상 충격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제일 좋은 건 알아서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알아서 잘하는 남편을 찾기가 좀 힘들죠. 그리고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 애기 언제 낳아요? 예전에는 결혼 언제 해요? 뭐 취직은 언제 해요? 이런 말은 되게 많이 들었는데, 요새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애기 언제 가질래? 너네는 언제쯤 소식 들려줄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진짜 듣기 싫어요. 왜냐면 솔직히 결혼은 우리 둘이 좋아서 한 건 맞아. 좀 일찍 했어요. 저 29, 헌희장님 27 됐으니까. 우리 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애기는 애기가 낳아달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결정에 의해서 낳는 거잖아요. 그럼 애기가 낳아달라고 한 것도 아니라 낳는 거면은 잘해줘야 되는데, 아직 이 애기한테 잘해줄 수 있는 환경이 잡혀있지가 못해요. 일단 제 일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아직까지 해야 될 일도 너무 많거든요. 근데 항상 하는 말이 늦는데 나중에 더 갖고 싶어도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임신이.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인 지금 가져야 된다 막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해요, 요즘 주변에서. 근데 나는 애기 낳는 기계가 아니거든.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뭐 몇 세 이상 지나면은 난자가 늙는다, 그래서 애기를 가질 수 없다, 뭐 몇 세가 지나면은 위험하다 막 이런 말들을 하면서 빨리 애기 낳기를 강요를 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결혼한 지 10년 차가 되어가니까, 한 1년 차 때는 그런 말 안 하셨는데 요즘 많이 해요. 주변에서 어른들도 많이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고. 제가 무슨 말까지 들어봤냐면은, 나오면 자기가 밥그릇을 가지고 나온대요. 지 먹을 밥그릇을 가지고 나오고, 하나 나오면 어떻게든 알아서 길러준대요. 아, 길러야 지겠죠, 어떻게 해서든. 입에 풀칠하면서. 근데 입에 풀칠하려고 애기 낳는 거 아니잖아. 솔직히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나는 내가 애기를 낳으면은 세상에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 근데 그러기에는 내가 아직 부족하고 우리가 아직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올해는 새로운 일들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이외에도. 그래서 그것들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야 뭔가 아기 생각을 해볼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없습니다, 생각이.
그리고 제일 큰 게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아기가 나오면 희생을 하잖아요. 나의 시간도 희생을 해야 되고 나의 커리어도 희생을 해야 되고. 근데 그 희생할 준비가 지금 안 돼 있어. 분명 아기 나오면 내 옷 사는 것보다 아기 옷 사는 게 중요할 거고 나 먹는 것보다 아기 좋은 거 먹이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내가 그렇게 하기에 준비된 인간이 아니에요. 나는 아직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아직 나는 나한테 이 모든 시간을 쓰고 싶은 거야. 근데 이렇게 이기적인 마인드의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행복할까요? 지금? 내가 변한 게 없는데? 나는 요즘에 그게 너무 슬프고 그래요. 준비가 되고 이타적이 되었을 때 아기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주변에서 떠밀려서 가지는 게 아니라. 오늘 날씨가 되게 우중충해요. 비 오고. 귀걸이까지 했으니 이제 오늘의 미팅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보는 일상은 두 마리 양집사의 일상으로 찾아올까요? 맨날 촬영만 하면 아! 안녕. 모두 살 잘 보내세요. 절하자절 살 잘 보내세요. 여러분 행복한 살 보내세요. 아!